반도체 그 가격에 대한 전망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한 두세 달, 한두 달 전망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오를 2분기도 수도 있다. 괜찮고 하반기 들어오면 더 괜찮을 것이다. 바뀌었죠. 이렇게 예상들을 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꽤 올라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빨리 바꾸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김상훈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진짜 오를까 의심이 들었어요. 삼성전자부터 하향을 시킨 거고 하이닉스도 제가 3월 달 말에 의견을 떨궜거든요. 내려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 서버 쪽이에요. 서버가 워낙 스트롱하니까 메모리의 수요의 한 35%가 서버, 40%가 서버거든요. 근데 그게 서버 쪽의 수요는 탄탄하고 서버를 필요로 한 데이터 센터는 계속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모르는 업체들이 그 계획이 안 변하니까 그걸 믿은 거죠. 여전히 서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5% 말고 나머지 있는 거 PC하고 휴대폰 있잖아요. 이쪽 수요가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에 수요가 빠지는 것이 단기적인 거면은 뭐 서버 쪽에 저기 공급, 이쪽에 PC하고 저기 휴대폰의 생산을 좀 줄여서 서버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계속 지속되고 서버 쪽에서도 이제 공급 수요는 괜찮아 보이는데 서버 업체들이 또 재고를 또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재고를 싼 거지. 작년 연말에 올초 들어올 때, 아, 코로나가 계속 될줄 알고 재고를 반도체를 미리 싼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코로나가 해결되게 생겼거든요. 앞으로 할것 같은데, 반도체가 보니까 수요 오더는 좀 천천히 유지해야 되니까 반도체 서버 DRAM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올라가고 버텨야 되는 다른 쪽에 휴대폰하고 PC는, 특히 PC.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사셨잖아요. 노트북 사고. 이제 수요가 한바탕 가고 나니까 올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불과 2개월 사이에 플러스 한 7% 성장, 5% 성장이 마이너스 5% 성장으로 바뀌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40%도 안 올라가고 나머지 60%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용두사미처럼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하이닉스나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공급 또한 빠지니까 수요 공급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게 뭐 분기별로 5% 10%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마진이 내려가는 거로 예측을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닝이 포캐스트가 비탄력적으로 빠지거나 유지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어닝 괜찮은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묘한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이 딱 2개월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다 동의하죠. 자기의 포캐스트를 안 바꾸더라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럼 투자는 어떻게 투자하기 어떻게 하냐? 반도체는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버티다가 좀 빠지더라도 이게 10% 15% 이렇게 금리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걸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E 측면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정도에서 15% 나온다 하더라면 거의 다 오는 거죠. 근데 아마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가 아마도 2분기 실적 애매하고 3분기 실적에서 반도체가 빠지면은 그때 많이 하향 조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하반기에 들어와서 많이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가 2023년도가 과연 미국도 성장률이 2%에서 1% 될지 모르고 유럽의 몇 개국이 마이너스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 업체들이 내년도 포캐스트 다 낮출 거예요. 내년에 성장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 아마 주가는 아마도 가을쯤에는 반등을 했지 않겠냐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김상훈이 그런 이제 시각 하에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갖고 계신 게 가만히 계시겠죠. 근데 좀 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두 달 전에 어느 제가 의견을 바꿨을 때 나왔으면 강력히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지금 늦었죠. 그럼 어떡하냐?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은 반등할 때, 안 빠질 때 줄이셔갖고 현금 30% 이상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자나 하이닉스나 주가가 좀더 빠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있죠. 단기적으로 있는데 안 빠지잖아요. 딴거 가지고 많이 안심하지 마시고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 자기 포트에 한10% 갖고 있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뉘앙스는 30% 40% 50%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올라가거나 안 오를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6만 3천까지 안 가고 6만 좀 버티다가 7만 될지도 모르죠. 근데 너무 미련 버리시고 반쯤이나 줄이고 줄여가지고 다른 주식 사든지 아니면 현금 갖고 계시든지 현금을 30% 40% 지금 안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해서 60% 현금은 제로 이런 경우는 안전히 이거는 에브노멀한 게 아니 아주 노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때는 줄이시고 하지만 반등을 할 수 있으니 나머지 갖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까 6만 초반 원 그다음에 10만 원 초반 가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시점이 6, 7월 때부터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냐 9월 달 이후부터 오를 것이냐 하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한 9월 달 정도를 저기 어떤 그 피버트 피리어드를 보거든요. 단 아까 말한 중국하고 러시아가 두 이슈가 갑자기 좋아지면은 그러면 9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죠. 그럼 7월부터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좋아진다는 건 베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9월까지 기다릴 건가요? 50%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그 데드머니 돼가지고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든지 오히려 탄력 있는 에너지 관련된 주식을 일부 사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를 갖고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늦었지만은. 네. 그 오랜 시간 반도체 섹터를 봐왔던 우리 김장렬 상무님께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위험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